프리즈 시즌 되면 또 인스타에 기승을 부리는 프리즈 도슨트, 프리즈 투어. 아, 내가 작년에 봤던 건 제일 황당했던 게 네. 60만 원인가 받았던 걸로 내가 기억해요. 네 다섯 명 붙으면 350을 주고 다시 도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장난하는데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시험만 많으면 내가 이거 공짜로 해주고 싶어. 네, 오랜만에 오늘은 종이랑 키아프 프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번 네, 키아프 네. 프리즈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올해 있는 미술 행사 아주 뜨거운 주죠.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9월 6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이제 VIP 오프닝을 시작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는 9월 7일이고 네. 9월 6일은 VIP 티켓을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9월 7일도 VIP 티켓 구지자고요. 9월 아마 8일인가부터가 일반인 티켓들이 들어오는 걸로. 아, VIP 티켓은 구했습니까? 아, 그럼요. 아, 네, 구했어요? 네. VIP 티켓이 작년만 해도 여러 군데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친한 갤러리들이 있고 거래하는 갤러리가 있으면 한국 갤러리도 주고 이제 해외 갤러리도 주는 거야. 네. 그리고 프리즈 오피셜에서도 줬었어요. 여러 군데서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걸 이제 막으려고 왜냐하면 대부분이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이 한 갤러리랑만 거래를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여러 갤러리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미술 바닥이 좁다 보니까 네. 한 명이 티켓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막으려고 올해부터는 핸드폰으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찍고 들어가야 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중복 등록이 또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아, 좀 치사하다. 종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참여 갤러리들은 몇 달 전부터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관심 있는 작가가 있는 관심 있는 갤러리 위주로 우선 좀 보다가 매일 좀 넣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키아프도 되게 좋은 갤러리가 많고 이제 프리즈도 많지만 글로벌 아티스트를 컬렉팅하는 대부분의 컬렉터들은 프리즈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네. 키아프는 90몇 프로 국내 갤러리일 거고 그리고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탑1부터 탑10까지 모든 갤러리가 다 참여하는 건 아닌데 순위로 봤을 때 1위부터 한 20위까지는 거의 다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관심 있는 되게 좋은 작가들을 가지고 있는 그 메가 갤러리들이 다 프리즈 쪽으로 참여를 하니까 그치. 프리즈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프리즈 오피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모든 갤러리들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갤러리만 150개 넘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150개 갤러리 다 찾아보는 거 뭐 어려워. 하루 날 잡고 하나 다 찍어보면 되지. 근데 한 갤러리당 전속 작가가 20명에서 40명, 네. 50명이 돼요. 또 그 작가들이 작품 한 개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여러 개의 작품이 또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작가를 내가 구매 결정을 하거나 인터레스트를 내가 넣게 되면 인터레스트 넣어놓고 그래 너에게 배정해줄게 했는데 나 안 사 이러면 이제 갤러리랑 관계가 되게 안 좋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인터레스트를 되게 신중하게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갤러리가 또 소문을 내게 되면 아, 얘 좀 그런 애야 라고 넣게 되면 자기 레퓨테이션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미술판은 레퓨테이션 관리가 거의 전부다 라고 할 정도로 네트워킹이 전부니까 되게 중요한데 물론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 없고 종이를 좋아할 수 없고 그렇겠죠. 자기가 좀 더 친한 갤러리가 있고 나를 조금 이제 안 좋아하는 갤러리도 있고 나를 더 좋아하는 갤러리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성향하고 맞는 데랑 거래를 해나가는 건데 어쨌든 인터레스트를 넣으려면 작가를 좀 알아야 돼. 그림도 봐야 되고 이력 같은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시장성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세컨더리 마켓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도 보실 거고 세컨더리 마켓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장래에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보게 되고 많은 사람하고 토론도 하게 되고 그러면 150개 갤러리에 몇십 명의 작가들을 탑으로 어떻게 찾아봅니까? 그 리서치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작년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내가 되게 친한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도 컬렉터고 아버지 때부터 컬렉팅을 해왔던 집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이우환, 박서보, 이권용 국내 작가들 예, 그런 작가들만 가지고 계신데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글로벌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이제 안 됩니다. 글로벌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컬렉팅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 몰라 나는 이게 좋아 뭐 이러면서 이게 하시는 이제 그 회장님이 계셔.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야. 아 프리즈 때 작년에 작품 좋은 작품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윌리엄 두크닝 막 이런 작가들 네. 막 피카소도 모던 아트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들 많이 왔고 슈퍼 이머징 스타들도 되게 많이 왔고 로렌킨도 엄청 좋은 거 있었고 네. 자데파도 GTM도 엄청 예쁜 거 5m짜리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보이첵 리터 말도 못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작가들을 와, 아버지 너무 좋아요. 여기 한번 프리즈 가보세요. 그러니까 키아프에 계시다가 프리즈로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아유 재미없다. 여기 뭐 이유안도 없고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했는데 그게 자기가 모르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네, 미술은.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메가 갤러리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먼저 조금 뭐 메일을 넣어보신다던가 아니면 참여하는 작가들 리스트를 확보를 해서 일단 작가를 좀 알고 가는 게 이 행사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모르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뭐 아는 작품들은 감흥이 있었지만 그 대작을 왜 내가 그렇게 보고 넘어갔지? 싶은 후회가 이제서는 또 많이 드는 작가들이 보이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작가들을 알고 가는 게 좋은데 막연하니까 일단 참여할 그 작가들 위주로 조금 작가의 히스토리나 커리어나 작품 세계나 이런 공부를 좀 하면 우선 그 행사 자체를 즐기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사실은 종이가 한 얘기가 키포인트거든. 근데 그거를 잘 안 해 사람들이.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어요. 갤러리에다가 메일을 보냈는데 대부분이 씹혀. 안 보내준단 말이야. 뭔 누구니? 이러고 안 보내줘요.
컬렉션 리스트가 뭐 엄청 화려하거나 아니면 진짜 뭐 대단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갤러리에서 크게 관심을 안 보여요. 사실은 왜냐하면 많은 갤러리들이 이미 자기 손님들이 되게 많고 인기가 많은 갤러리란 전제하에서 근데 그거를 그냥 뚝 보내주는 갤러리라고 하면 인기가 좀 없는 갤러리일 가능성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데 그거를 뚫고 들어가려면 가장 좋은 거는 인맥으로 뚫고 들어가는 건데 그 인맥으로 뚫고 들어가니까 어렵잖아요. 컬렉터가 컬렉터 잘 소개를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 경쟁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아트 딜러나 아트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작품을 컨택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트 어드바이저랑 아트 딜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티아프 프리즈 시즌만 되면 또 기승을 부려.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야 앞에. 근데 먹잇감들 이게 있는 거야 먹잇감들이. 그럼 초보자들이 일단 문제야. 네. 이미 컬렉팅을 오래 하시고 뭐 비컬러트 이걸 왜 보겠어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봐도 돼. 이걸 꺾으세요. 초보자들이 문제인데 항상 이 아트 딜러들 아트 어드바이저 특히 인스타그램에다가 아트 어드바이저도 써놓는 사람들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상당수가 이 초보자들에게 낚시를 이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경쟁이 치열해서 받기 힘든 작품들을 정말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받아줄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라도 왜 굳이 첫 거래를 틀은 나한테 해주지? 라는 생각이 좀 하셔야 되고 난 아무것도 없고 난 초보자고 난 컬렉션도 별로 없는데 그런 작품이 나에게 일단 플레이스먼트 되는 것 자체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아는 데까지 가려면 시행착오를 거치고 막 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죠. 기간이 그래서 이제 막 우왕좌왕하다가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초보자인데 뭐 저쪽 얘기를 해 막 인스타 DM을 보내겠죠? 아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일 하시나 이거 물어보면 이제 쪽지가 오가겠죠? 그러고 이제 만나겠죠? 그러고 나서 이 작품 어떠신가 제안을 하겠죠? 수수료 주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겠죠? 이게 보통 프로세스입니다 보통 네. 저도 정말 많이 겪어봤는데 실력이 좋은 어드바이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초보자들 상대를 잘 안 해줘요 왜 안 할까요? 금방 팔까봐 얘가 너가 실력 좋은 어드바이저야 아 제가 이런 작품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 어려운 작품이야 얘가 딱 봤을 때 앞으로도 퀄리티 열심히 할 것 같고 집도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배정을 해줬어 근데 아 그건 재미없어 팔래 그러고 팔고 나가면 그러면 이 사람이 다 뺀단 말이야 너무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히스토리와 공력과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거래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어드바이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히려 초보자들 상대로 어드바이징을 하는 거는 사실은 좀 함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예외적으로 그나마 뚫는 게 이미 거래하던 그 그렇죠. 지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맞아요. 보증을 해주면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네. 사실 작년에 되게 받기 힘든 작가를 운 좋게 한 점을 받았는데 작년 키아프 프리즈 때 근데 제가 한스라고 하는 동생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 갤러리에 소개시켜줘가지고 엄청 같이 노력하고 이빨을 좀 많이 털었어 진짜 좋게 얘기해줬어 막 얘는 진짜 슈퍼 컬렉터고 어쩌고 절대 안 파는 애고 너무나 뭐 미술사도 잘 알고 너무 열정이 넘치고 근데 팩트기도 하지만 내가 이제 거기다가 솜사탕을 막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만큼 부풀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 먹다가 그 갤러리에 다섯 작품이 왔는데 다섯 작품 중에 뮤지엄에서 가져가고 싶어하는 작품을 뮤지엄에 안 주고 나를 주고 하나는 그 한스를 줬어 맞아. 그러고 나면 뮤지엄에서 딴 걸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당연히 컬렉션 리스트도 있어야 되고 한스는 컬렉션 리스트가 워낙 좋으니까 그랬던 거고 프리즈뿐만 아니더라도 지인이 밀어주고 추천하는 그게 일반적으로 작품 살 때도 왕왕 있잖아요 갤러리에서 그냥 살 때도 그렇기 때문에 미술에 관심이 있고 오래 하실 분이라면 컬렉팅을 오래 하거나 정말 좀 잘하는 지인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현실적인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프리즈 같은 경우는 구매는 이미 메일로 PDF 주고받으면서 대부분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니잖아요 근데 메일을 넣으면 답이 안 오고 익십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리즈는 익십 안 오고 메일을 받을 수 있게 눈도장 찍고 거기 관계자들하고 그 다음 메일은 내가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으로 생각하시고 좀 즐기면 현타가 덜 오시지 않을까 당연히 뭐 하우젠 워스나 이런 데는 안 되죠 뭐 거기는 코단스키나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완전 슈퍼 메가 갤러리들은 좋은 컬렉션과 뭐 열정과 이런 걸로 뚫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데 말고 그래도 되게 좋은 갤러리들이 많거든요 메가 갤러리만 컨택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전략적으로 봤을 때 중소 갤러리들 중에 굉장히 잘하는 데가 있고 그 갤러리들은 작품 가격도 싸요 작품 가격이 뭐 한 5만 불 비싸봐야 뭐 10만 불 이래요 그런데 위주로 컨택을 해서 좋은 작가들이 있는 중소 갤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조그만한 갤러리 말고 그런 데를 컨택하는 게 일단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종이가 지인들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 이건 인복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나도 지난 3년 동안 내가 널 도와줄게 해가지고 접근한 사람 중에 힘들게 친 사람도 있어 반면에 나보다 좀 어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시장도 굉장히 잘 알고 갤러리 오너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그 친구 컬렉팅을 10년 정도를 했어 근데 내가 뭐 물어보면 답도 엄청 잘해주고 실제로 나에게 굉장히 좋은 피드백들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실제로 그 친구가 날 좀 도와줘가지고 사게 될 수 있었던 작품도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데 미루 시장은 초보자들을 그냥 잡아다가 이제 땀대기 치고 뒤통수 치는 시장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물론 이제 인복이 좋아서 처음부터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처음부터 눈탱이 안 맞고 쫙 가면 좋은데 이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거든 눈먼 돈이 너무 많은 시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 번만 치면 몇천씩 막 떨어지는 막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억 단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머리감이 그러니까 몇천 명이 거기 몇천 명이 막 있는 거야 누구를
할까 이러면서 이제 인스타그램 하나 또 올려보고 이렇게 이런 시장이란 말이야.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되게 인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작품 판매적으로 초보자들이 조심하는 얘기를 했다면 이건 뭐 조심까지는 아니지만 프리즈 시즌 되면 또 인스타에 기승을 부리는 프리즈 도슨트, 프리즈 투어 작년에도 있었죠. 네, 이제 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작년에 봤던 건 제일 황당했던 게 네. 60만 원인가 받았던 걸로 내가 기억해요. 네. 4, 5명 붙으면 350을 주고 다시 도는 거야. 우르르 몰려다니. 아니 사실 제가 장담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도 훨씬 잘 설명해 줄 수 있거든. 왜냐하면 도슨트라는 게 미술관이 아니잖아 여기가. 미술관이면 당연히 미술사 미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그 작가에 대해서 많이 논문들 찾아보고 읽어본 사람들 설명을 잘하겠지만 여기는 아트페어장은 백화점이잖아요. 이거 시장이야 시장. 백몇십 개의 갤러리들이 와서 우리 작가를 선보이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갤러리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갤러리가 세계 어디 매출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컬렉터들이 제일 잘 알아요. 도슨트 한다라고 눈먼 돈 이렇게 떼먹는 사람들 몰라요 그런 거 잘. 왜? 내가 내 돈 주고 안 사봤거든. 자기가 진짜 미술품에 돈을 써보고 많은 갤러리들을 컨택해보고 그 갤러리들을 컨택하면서 이제 작품을 받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물도 먹어보고 막 줄 것처럼 했는데 결국 안 주고 막 너 왜 나한테 안 주지 이런 고민도 해보고 받았을 때 엄청난 희열도 느껴보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한 컬렉터들 지속적으로 열심히 한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지속과 열심히를 계속 해왔던 컬렉터들이 제일 잘하는 거지. 그거 그냥 인스타에다가 60만 원 받고 투어를 해준다니 말이 되는 선입니까 그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장담하는데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시험만 많으면 내가 이거 공짜로 해주고 싶어. 내가 솔직히 막 얼굴 공개되고 사람들 막 말고 이런 게 좀 귀찮고 나도 이제 작품 사러 막 돌아다녀야 되고 나도 네트워킹을 하러 가야 되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 사실 내가 진짜 시간 많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면 내가 진짜 구독자들 위해서 공짜로 해주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못합니다 그거는. 저도 바쁘거든요. 2023년 이 프리즈 케어프 아트페어가 두 가지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측면은 일단 2022년보다 지금 시장이 다운됐어요. 확실히 시장이 다운되다 보니까 경쟁이 좀 덜해진 게 된 거죠. 물론 케어프 프리즈 때 사람들은 많이 올 것 같아요. 컬렉팅 유무랑 상관없이 컬렉팅을 안 해도 그냥 구경 올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저도 주변의 컬렉터들 보면 그 당시에 컬렉터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작품을 계속 구입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적어졌어요. 그리고 옥션 낙찰가액만 해도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래서 미술시장도 좀 이제 안 좋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호황기 때는 너무 작품이 받기 힘든 거야. 진짜로 엄청난 대가의 좋은 작품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이제 뜨고 있는 아티스트 중에 정말 이 작품 괜찮다 나도 하나 사봐야겠다 하는데 다 무슨 뭐 1+1 뭐 패키지 뭐 도네이션 말도 안 되는 뭐 기부하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갤러리에서 갑질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만났던 갤러리스트 중에 상당수가 10년 동안 지금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처음 본다. 어떻게 갤러리들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먹냐라고 갤러리스트들이 막 비판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거죠. 근데 시장이 다 빠지게 되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작가의 작품을 사기가 좀 더 수월해진 건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작가는 아직도 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도. 그건 언제나 어려울 언제나 것 어려워요. 그건 왜냐면 극소수만을 위한 다른 시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는 사람도 어떻게 계속 사니까 인기 많은 작가 그리고 정말 좋은 작가 이런 작가를 살려고 하는 글로벌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더 많이 빠졌어. 글로벌 시장은 한 15%에서 20% 빠졌다고 보는데 한국 시장은 내가 볼 때 50에서 60% 빠졌어요. 그래서 한국 작가 위주로만 컬렉팅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사람들이 한국 작가는 이제 접하기가 쉽고 컨택이 쉬우니까 한국 작가 위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글로벌 작가로 가게 되면 너무 봐야 될 게 많으니까 이게 너무 막막한 거야. 그리고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국내 작가들은 여기가도 보이고 저기가도 보이고 하면 이게 안정감으로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반면 해외 작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쳤는데 안 나와. 나만 갖고 있어. 아무도 몰라. 이러면서 이제 불안감을 그렇죠.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닌 케이스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네이버에 도배되고가 이게 안정이 아니었다라는 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뼈저리게 네. 느끼죠. 네. 아 이게 아니구나. 네. 흔한 거였구나. 안정이 아니라 네. 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좋냐 이런 것보다는 시야를 좀 많이 넓혀서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프리즈 아트페어가 한국에 들어온 게 전 되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고 싫든 간에 어쨌든 가보게 되고 거기 엄청나게 비싼 작품들하고 모던 아트의 뭐 거장들 현대 미술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그 거장들의 작품들과 같이 이머징 아티스트들이 맞게 있잖아요. 그 아티스트들이 같이 있을 때 노출이 일단 많이 되다 보니까 노출이 많이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직관적으로 보면 그림이 좋아. 해외로 시야를 좀 넓히면 살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꽁으로 얻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네, 축제를 즐기면서 컬렉팅을 하기로 마음먹은 분이라면 노력을 좀 해서 노력이라는 게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거야. 이메일 좀 쓰고 줌 미팅도 하고 걔네들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밥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노력을 명함 주고받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어필도 좀 하고 그런 노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 할 자신 없으면 퀄리팅 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돈이 아주 많아가지고 다 경매로 살 거야 이런 분들이면 뭐 이거 안 받아도 되고 그건 논의죠. 그런 게 아니면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요. 노력을 할 자신이 없다 이러면 그냥 퀄리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노력을 크게 안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인복 있는 사람.
사람들. 추천받아서 그냥 그냥 뭐 못 모르고 가서 요시토나라 쿠사마 막 호박 같은 것도 그랬고 리브스 그런 것도 있었지. 그분도 그냥 같이 했다. 그치 같이 샀다가 3배네. 서울옥션에서 팔았는데 한 4배 정도 됐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인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자기 운이니까. 어쨌든 그 인복이 만약에 내가 진짜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 노력을 좀 하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프리즈 아트페어 기간에 좋은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을 돌이켜보면 작년에도 딱 첫날 들어가서 8시간을 내가 돌았거든. 아트페어 문을 닫고 갤러리들이 철수할 때까지 있었어요. 왜 그때까지 있었냐면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인사 다니고 명함 주고받고 어필하고 작품 사고 막 이러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었는데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고 도파민이 머리에서 엄청나게 분비가 되는 거야. 이거는 약간 명품 매장 가서 물건을 사는 거랑 달라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그 기분도 들고 경쟁하는 기분도 들고 게임하는 기분도 들고 집에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내가 7시간을 걸어 다녔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미술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미술 페어잖아요. 이 기간 동안 너무나 좋은 전시들이 서울에서 많이 열리고요. 해외 갤러리들도 그 기간 동안 좋은 전시를 하고요. 삼청, 한남, 청담동 이 세 군데에서 엄청나게 많은 갤러리들이 전시를 하고 오프닝 파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프닝 파티 끝나면 또 2차로 파티를 하고 디너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고요. 일주일 동안은 이제 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길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서울에 돌아다니면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즐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전시들과 파티가 열립니다. 또 이게 어차피 겹치기 때문에 다 못 가거든요. 다 못 가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곳곳에서 뜨거울 것 같아요. 네. 그 분위기가 있어. 서울이 막 들썩들썩하는 당연히 아트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저게 뭐야 뭐 이러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 되게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있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는 서울에서 보기 힘들었던 작품들의 전시가 굉장히 많이 열리니까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티스트 스튜디오 빛도 되게 많이 해요. 해외 갤러리들이 한국에 되게 많이 오잖아. 그러면 이 갤러리들 중에 빅 갤러리, 뭐 중소 갤러리, 뭐 이제 미들급 갤러리 되게 많은데 이 갤러리 오너들이 한국 작가들의 스튜디오 빛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디 뭐 없나? 이러면서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디션 보는 건 똑같은 거죠. 이런 걸 참여하려면 아닌 곳도 있지만 대부분 빨리 하셔야 돼요. 한 예로 그 메이크룸 LA에서 선우 작가 이미 예약 받고 있거든요. 끝났거나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영상 올라갔으면 끝났을 거야 아마. 죄송합니다. 네.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아닌 작가들도 있고 갤러리도 RSVP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가면 되시긴 할 건데 좀 알아보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RSVP가 있는 곳은 초청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게 없는 데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페어 기간 동안 오픈 파티라고 하는데 오픈 파티는 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요. RSVP는 보통 오프닝 파티 때 많이 해요. 네네. 그때 뭐 4시부터 7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리 신청을 하시거나 전시 오프닝 파티 가고 싶다라고 의사를 어필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초대를 받았을 네네. 거고 그런 식으로 서울을 즐기시면 됩니다. 서울의 아트 나잇이라고 하죠. 그거 즐기시면 됩니다. 프리즈 덕에 미술 시장이 한 단계는 풍성해진 것 같아서 그렇죠.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때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 작품을 꼭 사지 않더라도 일주일 내내 많은 좋은 전시들 파티들 작가들 스튜디오 비짓 그리고 페어장 가서 너무 좋은 작품들 볼 수 있고 글로벌 갤러리들의 작품을 한 장소에서 여러 개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해외로 직접 나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못 보는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없더라도 작품을 꼭 내가 사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티켓을 끊고 가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픈런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픈런 같은 건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오픈런으로 물론 득템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오픈런으로 살 수 있는 작품이 과연 진짜 좋은 작품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 셔야 돼요. 갤러리에서는 오랫동안 이 작품을 안 팔고 가지고 있을 컬렉터한테 주고 싶지 선착순으로 먼저 왔다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작품을 주려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선착순으로 줄 세워서 주는 작품이 과연 단기적으로 좋은 컬렉터들한테 배정이 될 수 있는 작품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컬렉터들한테 작품이 안 가게 되면 이게 시장이 많이 풀리게 되고 2차 시장이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갤러리가 얼마나 수급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50개 갤러리에 엄청나게 많은 작가들 못 찾아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안을 좀 제시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영상을 한 달 전에 올렸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일단 빨리 메가 갤러리 위주로 해서 조금 큰 곳 위주로 조금 한번 먼저 봐보고 거긴 안 되시겠지만 일단 한번 봐보고 메일 넣어보고 뭐 아트 카페 같은 곳에서도 많이 뭐 올라오니까 우리도 오르락 내리락 사람들의 말에 그런 갤러리들 위주로 좀 먼저 봐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나 이제 컬렉팅을 좀 오래 하신 컬렉터분이 있으면 SNS를 한번 쳐보는 것도 왜냐면 이거 150개를 내 눈으로 다 걸러낼 수가
없어요. 백수는 가능하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면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바쁘실 거고 대부분이 그 바쁜 와중에 이제 페어를 방문해서 작품 한번 사볼까? 구경 가볼까? 이러실 텐데 정보가 너무 많아도 선택하기 힘드니까 빨리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SOS를 한번 쳐보시길. 물론 인복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네, 왜냐면 인복이. 그때 또 안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SOS 쳤는데 요놈 잘 걸렸다 이러고 이제 낚시도 뭐 딱 그럴 해가지고 수도 있고,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프리즈 키아프를 앞두고 종이랑 한번 찍어봤는데 작년 생각도 많이 나고 또 한번 저희가 다녀오고 나서 네 다녀오고 나서 후기도 한번 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술 콘텐츠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